응답하라 X세대! 기영이네 가족이 있습니다. 개성폭발 Y세대 정신이네 가족도 있죠. 오늘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두 가족의 일상을 가져왔는데요. 동생의 탄생과 해충에 관한 공통적인 에피소드를 모아봤습니다. 극장에서 처음 만나는 검정고무신 그리고 노치마 정신줄입니다. 먼저 추억의 검정고무신입니다. 기영이가 먹으려는 생선을 뺏어가는 할아버지. 이건 애미가 다 먹고. 아, 아버님 저는 괜찮은데요. 아, 임신한 어머니에게 주려고 한 거구나. 네, 아버님. 기영이 아프겠다. 그러니까요. 미안하다 기영아. 엄마가 먹는 게 아니고 뱃속에 아기가 먹는 거란다. 간뜩 심술이 난 우리의 주인공 뭐 기영이. 이쁘다고 해. 태어나면 엉덩이를 꼬집어줄 거야. 인성 문제 있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인성 문제 있어. 주나봐라. 그때 등장하는 다혜. 다혜야. 기영아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엄마가 동생을 낳으면 동생만 맨날 이뻐하고 나는 미워할 거야. 난 동생이 네 명이나 있는데. 어? 동생이 네 명이라고? 넌 참 안 됐다. 눈깔 사탕도 뽀빠이도 다 동생 줘야 하고. 그런 건 안 먹어도 돼. 동생들이 먹으면 난 더 기뻐.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넌 참 착하구나. 너도 동생이 태어나면 나랑 같은 생각일 거야. 기영이는 아직 이해할 수 없어요. 5개월 후! 엄마! 드디어 태어난 기철과 기영의 동생! 동생이네요? 어떡하니? 아기가 놀래잖아. 아차차, 미안 미안. 동생아 울지 마라. 우와, 너무 귀엽잖아. 아기가 웃는다. 진짜 예뻐.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을 거예요? 글쎄. 영자라고 지어요. 영자. 에이, 영자는 너무 촌스럽다. 현숙이라고 지어요. 현숙이요. 형, 현숙이라는 여학생하고 사귀는구나. 뼈 때리는 기영의 말에 불거진 기철의 얼굴. 얼굴은 왜 빨개져? 하들을 나으리니 이름을 땡구라고 하여라. 네, 네, 신령님. 다 같이 식사하는 기영이네 가족. 손주 딸 이름은 생각해 봤느냐? 아버님이 계신데 어찌 저희들이. 오덕, 이 오덕 어떠냐? 네? 오덕이라니 할아버지. 오덕이 더 낫겠어요. 호떡. 다섯 가지 덕을 두루 갖추라는 뜻이다. 아니 뜻은 좋은데. 그래도 좀 이쁘지 않은데요. 네. 이름만 예쁘면 뭐해. 건강하고 바르게 커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여동생 이름이 오덕이가 되었답니다. 오덕이와 다른 에피소드로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노치마 정신줄입니다. 우리 둘째는 건강히 태어나겠죠? 19년 전 주리를 임신한 엄마가 보이네요. 우와, 주대야 주대야 애기 주대야. 하지만 동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 정신. 와서 엄마 배에 귀 한번 대봐. 동생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릴 거야. 못 이기는 척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때 눈을 번쩍 뜬 신생아 주리. 본능적으로 오빠를 공격합니다. 에이 거짓말.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다니까요. 하지만 그건 전쟁의 시작일 뿐이었죠. 주리가 태어나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잠에서 깬 정신은 주변을 살핍니다. 이 바보 동생 미워. 얼른 엄마 뱃쪽으로 돌아가 버려. 악담을 끝내고 버튼을 누르자 로봇이 소환됩니다. 공격하는 로봇과 반격하는 한 살 주리. 우와, 날아올랐어. 한 살 맞죠? 순식간에 당하는 로봇. 그래도 이제 다 커서 안 싸우겠네요. 그렇죠? 아니요, 아직도 싸우고 있다오. 싸우는 기술만 점점 발전하고 이유는 점점 유치해지고. 다 커서도 대치 중인 주리와 정신. 커서도 못났네. 준비를 아주 단단히 하셨구만. 본인 스스로도 잘못한 걸 아는 모양이지. 건방진 녀석, 너의 단순한 행동 패턴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이 바보 동생아. 어라? 정신아, 언어 선택에 실수했었던 것 같은데. 하지 말랬지. 불꽃 주먹으로 달려드는 주리. 당신 미사일. 아니, 남매 싸움에 미사일을 써? 저게 말이 돼요? 그걸 또 받아치는 괴물 주리. 그때 엄마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 점점 다가오는 엄마. 좋아, 준비해라. 얘들아,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멈춰.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는 주리와 정신. 오 노, 전기세가.
퀵실버처럼 빠른 엄마의 속도! 순식간에 코드를 뽑습니다. 그만두지 못할! 엄마? 정신건강을 위해 다른 에피소드로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다시 추억의 검정고무신입니다. 인간들이 자는구만. 슬며시 등장한 못생긴 빈대. 밤에 사람이나 동물이 잠이 들면 내려와 피를 빨고 도망치는 몸이 납작한 빈대입니다. 어우 징그러워. 그 모양을 따서 만든 납작한 부침개를 빈대떡이라고 했다. 우와 빈대떡 좋아하는데. 모두 잠들었다. 지금 세상 모르고 자는 인간들이 있다. 벼룩은 보기만 해도 강해 보여요. 갑옷을 입었어요. 모두들 구미가 당기지 않나. 벼순아 공격 시작되면 나만 따라와. 알았지? 뭐야 벌레도 꽁냥거리네. 더러운 세상. 기영이와 기철이를 노리는 벼룩들. 돌려! 개구리처럼 점프해 달려듭니다. 극혐. 그때 벼룩에게 물린 아이들은 잠에서 깨깁니다. 나도 아 이게 뭐야. 어려워. 이게 뭐지. 벼룩이야. 오, 너무 싫겠다. 뭐였어요. 피만 빨아먹고 참 잘도 도망가네요. 벼룩이는 도망가는 데는 선수입니다. 표정 봐, 너무 얄미워. 얄미운 벼룩 퇴치 잘못이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다시 놓지마 정신줄입니다. 아름다운 버전의 주리가 걸어옵니다. 주리 이쁘다. 손짓 한 번에 쓰러지는 사람들. 최고의 미녀 주리님,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전 그 누구의 소유물도 될 생각 없어요. 오, 완전 차도녀. 안녕이고 차도녀. 그때 번쩍이는 빛과 함께 요정들이 등장합니다. 은메옹이야? 뭐지? 아름다운 요정들의 꿈과 희망을 깨버린 이 무식한 텐트가. 뭐야? 징그러운 벌레였어. 주리야 도망. 아니 벌레들아 도망쳐. 아 꿈이었구나. 벽을 부순 하리를 잡으려는 주리. 오늘 내가 널 못 잡으면 정주리가 아니라 정 정주리다. 하리는 잽싸게 도망쳐보지만 그새 잡혀버립니다. 아 이건 갔습니다.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뭐야 집에 바퀴벌레도 있잖아. 이것도 어디서 나온 거야. 헐 충격적인 집의 상태. 어떡해요. 주리는 그 원흉을 찾아 이동하네요. 오빠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뭐가. 오 진짜 극혐. 오빠 이 벌레들이 안 보여. 뭐야 잡기엔 수가 너무 많아. 지금 벌레 쫓는 기계를 만들려고 연구 중. 저기 창문부터 여는 건 어떨까. 엄마 응? 아이고 이게 다 뭐야. 이제야 상황을 파악한 엄마. 엄마 스프레이 공격을 해보지만. 아까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최후의 수단을 쓰는 수밖에. 오, 화염방사기는 좀 가지 않아요? 엄마, 이건 아니에요. 아, 뭐예요, 엄마 안 내리고. 엄마, 그거 개조해 줄까요? 역시 모전자전이네요. 결국 개인형 안젤리카가 업체를 부릅니다. 자, 이제 추억의 애니메이션 추억의 검정고무신의 결말입니다. 우와, 옛날에는 벌레약을 입으로 뿌렸다고 해요. 오, 신기하네요. 독한 양냄새에 쓰러지는 벼룩들. 벼순아, 벼순아. 암컷 벼룩 벼순이도 쓰러지고 말았네요. 죽으면 안 돼. 안 돼, 죽지 마 벼순아. 여자 벼룩 만나 잘 살아. 너 죽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말만이라도 고마워 벼돌아. 안녕. 벼순이는 결국 떠나버립니다. 벼순아.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우리의 벼돌이. 복수하고 말 거야. 아야, 아우 또 분다. 아, 복수하기엔 너무 작은 곤충이요. 요놈. 예. 결국 기철이의 커다란 손바닥에 처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벼돌이도 잘 가. 요 녀석. 벼돌이의 최후에도 포기하지 않는 벼룩들. 아느냐? 너무 무모하게 도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무모한 도전은 죽음을 부른다.
모두 명심하고 인간들이 방심한 틈을 노려 재도전을 한다. 네! 다시 한번 돌격합니다. 끈질기다 끈질겨. 집중 공격에 도망치기만 기영과 기철. 아니 너희들 이목하게는 어쩌고? 벼룩 때문에 도저히 못 자겠어요. 벼룩이? 네! 떼거지로 달려들어요! 하지만 엄마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네요. 왜요? 왜요? 지금 입고 있는 옷 다 벗어서 저쪽에 놓고 들어가라. 예? 옷을 왜 다 벗어요? 자, 극장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국민 애니메이션 추억의 검정고무신 영화는 11월 19일에 개봉하는데요. 기영이, 기철이 형제와 가족의 좌충우돌 일상이 담긴 이야기가 기대되지 않나요? 지금까지 추억의 검정고무신이었습니다. 자, 이제 놓치마 정신줄의 결말입니다. 세스땡에서 나온 남자의 등장. 벌레들 좀 빨리 쫓아내줘요. 혹시 벌레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나? 하지만 벌레는 안 잡고 질문을 합니다. 설마? 그러고 보니 정신이가 집에 있을 때만 벌레가 있잖아. 더럽게 진짜. 역시 그거였군. 뭔가요? 누군가의 원한에 의한 저주가 확실합니다. 에? 저주라고요? 내게 원한을 산 일이 있나요? 정신이라면? 아, 있다. 뭐야? 있어? 그러니까 며칠 전으로 갑니다. 대덕구의 병문 안으로 온 정신. 과일 선물을 눈독 드립니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옥수수다. 한 입만 먹어봐. 난 작년 수술 한 데가 아직 다 안 나와서 뭐 먹었다가 큰일 난다. 그래 덕구야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그냥 옆에 두라는. 건강하게 잘 먹던 너의 모습을 보고 싶은 이 말은 이쁜데 사상이 사악해. 그래 그럼 한 입만. 결국 수술 부위가 터져버린 덕후. 이거 상황이야. 말지. 그러니까 도대체 뭘 먹은 거예요? 당장 재수술을 하지 않으면 환자가 위험해요. 어휴 불쌍해. 소각근. 당분간 덕후는 못 먹을 테니 이건 다 내가 먹어줘야겠네. 정신이자. 내가 꼭 복수할 거라네. 저주 받을 만한데? 그러니까요. 이게 과일을 담은 가방을 꺼내온 정신. 저주를 받은 가방에 정화 의식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주를 풀겠습니다. 저기요, 해충망멸을 해달라니까요. 비나이다. 어, 저주야. 드디어 나타나는 저주의 정체. 썩은 과일들이잖아. 결국 도망치는 세스땡 직원. 그럼 저주가 아니라 그냥 썩은 음식 때문에 벌레가 꼬인 거였어. 냉장고에 넣었어야지 정신아. 내 벌레 퇴치 기구가 쓸모없게 됐네. 뭐하니? 그냥 버리지 않고. 주디는 가방을 빼서 창밖으로 던집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곤충박멸 성공! 자, 놓치마 정신줄은 다양하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바로 브라보키즈 채널에서. 아, 그런데 정신인의 가족은 현대사회보다는 미래사회 아닌가요? 아무튼 놓치마 정신줄이었습니다.